타인의 시선과 마음의 족쇄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배짱으로 삽시다. 허세가 아닌 제대로 된 배짱이 무언지를 알려주는 책으로 인생에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책이다. 작가인 이시영 박사는 대중과 호흡하고 시대와 교감하는 국민 닥터이다. 우리가 왜 배짱이 약한가? 라는 질문에 먼저 떠오르는 게 체면 문제다. 우리에겐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고 살아가야 하는 능력이 길러져 버린 것이다. 체면이란 암의 눈을 의식해서 나를 숨기는 일이다. 체면이란 것만 없다면 세상을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체면의 노예가 돼버리면 적극성이 없어진다. 체면의식이 지나쳐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내가 한 일을 스스로가 뻣뻣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게 남의 눈에 강제된 상황에선 자발심이나 창의력도 우러날 수가 없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넘어가서는 발전이 없다. 사실이지 묻는다는 건 대단한 사교술이기도 하다. 그에게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 사람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감사를 받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다. 소극상, 기피증도 지나친 체면, 의식의 산물이다.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도 경쟁을 기피한다. 지면 체면,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질 줄도 알아야 한다. 작은 일에도 지길 두려워하는 사람은 패배가 곧 잠자고 있는 열등의식을 자극할까 두려워서다. 오늘 한번 졌을 뿐이다. 다른 복잡한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승부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다. 승부를 초월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현대는 경쟁사회다. 체면 때문에 지는 게 두렵다면 나고 자라는 신세를 면기 어려울 것이다. 당당한 패배가 비굴한 승리보다 얼마나 더 명예로운가는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미국의 철도왕 중 한 명인 제임스 힐은 실패가 없다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다.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나는 아니다. 솔직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털어놓아보라. 사람들은 그런 당신에게 친근감을 가질 것이다. 현대사회는 변화를 그 생명력으로 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그대로를 고집하다간 오히려 정체상태에 빠진다. 잘못돼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처음 말한 체면 때문에 틀린 걸 계속 고집한다는 건 문제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게 배짱인 줄 알지만 이건 헛배짱이다. 주관이 없다고 무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틀렸다고 판단된 순간 서슴없이 바꿀 수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배짱이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은 그런 진지한 자세를 존경하고 좋아할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일시적인 감정에 따르거나 주위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건 아니다. 배짱은 허세와 다르다. 강한 것만이 배짱이란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면이 개발되는 법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움직여야 한다. 움츠려들어선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재능이 있는지는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면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연쇄적으로 개발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생은 다양하게 살아보지 않고는 모른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면 걱정도 불안도 없다. 작은 줄에 매달려 바둥거릴 때가 힘들다. 비에 젖을 바엔 푹 젖을 각오로 걷는 거다. 비록 그게 실패로 끝난다 해도 내 길은 내가 걸었다는 자부심만은 남을 것이다. 실패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성공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불안, 걱정은 어차피 하기로 결정한 일을 피해보려는 마음의 균열에서 시작된다. 엉거주춤한 상태니까 마음의 마찰이 오고 갈등이 생긴다. 몸과 마음이 합일 때야 일이 슬슬 풀린다. 화를 복으로 만들고 약점을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슬기야말로 진정한 배짱이다. 인생살이 자체가 여정이다. 낯익은 길만이 길은 아니다. 모험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작은 용기와 배짱이 쌓이다 보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